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역시나 반반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유난히 좋아해 주시기도 해서 이번에는 베이스부터 정말 리얼 반반 메이크업을 해봤거든요. 하면서도 저도 정말 재밌기도 하고 이 비포 애프터가 딱 보이니까 오, 너무 재밌어요. 지난번에는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의 반반이었다면 이번에는 아이돌 느낌의 화려하고 나 오늘 주인공 스타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랑 같이 준비해볼까요? 오늘도 패드 먼저 사용을 해줄게요. 제가 최근에 피부가 계속 좋았는데 그 뒤에는 정말 매일매일 피부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해주거든요. 요즘에 조금 대충하면 이렇게 금세 붉은기 확 올라오고 조금이라도 클렌징 대충 해주고 잔 날에는 다음날 트러블 확 올라오거든요. 확실히 피부 관리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 유수분도 잘 관리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좀 이렇게 각질 제거도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피부 관리를 조금 대충 했더니 여기 이렇게 하나가 올라왔어요. 아침에 눈 뜨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났어? 아침에 거울 보면서 피부 관리 더 열심히 할걸 살짝 후회했어요. 그리고 넘버즈인도 사용을 해줄게요. 이 메이크업 찰떡 토너는 제가 항상 잘 영업을 하죠. 한 번만 사용을 해도 칠스킨한 효과를 낼 수 있는 토너로 엄청 영업을 많이 하는데 제가 쓰면 쓸수록 느끼는 건데 진짜 괜찮아요. 후기도 정말 좋고 저 이거는 정말 꾸준히 쓰는 거 이제 다 아시죠? 요즘에도 정말 잘 써주고 있어요. 원래 이번에 너랑 나랑 아랑 할 때 저도 구매하려고 했는데 좀 품절이 빨랐잖아요? 저는 공홈에서 주문을 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얘는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워터크림입니다. 요즘에 이 워터크림 계속 잘 써주고 있어요. 이렇게 붉은기 올라올 때나 얘가 좀 며칠 뒤에 트러블이 터지겠다 싶을 때 얘로 쓱쓱쓱 발라주면 피부에 화났던 애들이 좀 착해지는 기분이에요. 이게 뭐지? 피부에 화났던 여드름이 발라주면 좀 애가 좀 화가 누그러지는 느낌? 요즘에 진짜 잘 써주고 이 워터크림은 수부지나 피부에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요. 저도 건성이지만 유분감이 잘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썼을 때 괜찮았고 요즘에 운동하기 전이나 아침에 모닝케어로도 잘 써주고 있어요. 그리고 디올 메이크업 베이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주셨던 그 반반 메이크업을 한 번 더 할 거라서 기초 케어는 가볍게 해줄게요. 오늘은 기초 케어가 주가 아니니까 호로록 하고 넘어갈 거예요. 지금 쓰는 애는 더샘 스튜디오 파운데이션 19호예요. 저는 21호거든요. 최근에 외출을 얼마나 안 했는지 21호가 딱 맞거나 조금 어두운 느낌이고 이제는 19호 정도 사용을 해줘야지 좀 맞더라고요. 제가 외출을 진짜 안 하긴 했나 봐요. 피부톤이 더 밝아졌어. 저의 꿀팁이 하나 더 있는데 요즘 잘 쓰는 투쿨포스쿨 퍼프에 이거 넘버즈인 토너를 한 두 방울 정도 가볍게 떨어뜨려주세요. 최근에 더샘파데 잘 보여드리고 있는데 더샘파데가 뽀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이 퍼프랑 궁합이 정말 좋은데 퍼프랑 사용을 하면 이 퍼프가 조금 건조하게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넘버즈인 토너로 가볍게 적셔줬을 때 촉촉하면서도 좀 커버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느낌이고 좀 건조하지 않게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베이스 메이크업의 비밀은 정말 여러 번 계속 두드리는 거거든요. 제 얼굴 할 때는 쿠션으로 똥땅똥땅 대충 두드리고 나가는데 제가 메이크업을 해줄 때는 계속 두드려요. 파운데이션 얇게 발라주고 또 두드리고 얇게 발라주고 또 두드리고 확실히 여러 번 두드릴수록 잔여물을 좀 가져가면서 더 밀착이 얇게
픽싱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더 내 피부처럼 얇게 밀착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커버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에는 컨실러. 이번에는 진짜 완전 반반 메이크업을 해볼 거라서 피부를 딱 반쪽만 커버했는데 벌써부터 차이가 보이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페리페라 사용을 해줄 거고요. 눈썹에 가이드라인 먼저 잡아주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눈썹이 앞쪽 부분에만 털이 조금 있는 편이고 뒤쪽에는 거의 눈썹이 없는 편이거든요. 제가 속눈썹 영양제를 눈썹 뒷부분에도 많이 바르는데 앞에는 잘 자라는데 뒤에는 이상해요.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확 자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눈썹 앞부분에만 숱이 있는 분들은 뒤쪽 위주로 먼저 블렌딩해서 넓게 펴 발라주고요. 요즘 잘 쓰는 요거 힌스 사용해 줄게요. 아이브로우 결을 살려줄 때 힌스로 먼저 눈썹 전체적으로 고르게 발라서 모양을 내주고요. 그 다음에 눈썹 앞부분은 결을 위쪽 방향으로 살려주고 뒤쪽은 사선 방향으로 살려주세요. 다음에 저는 그레이 브라운 색상을 사용할 건데요. 힌스가 엄청 하드한 타입의 브로우 느낌은 아니라서 사용해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결 자유롭게 바꾸기에도 괜찮고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는 이거 힌스가 잘 맞을 것 같아요. 얇은 브로우를 사용해줄 건데요. 눈썹 뒷부분에만 한두 가닥씩 터치를 해서 눈썹 끝에 모양을 조금 더 선명하게 잡아주고 요즘에는 눈썹 트렌드가 앞쪽은 결만 살려주고 뒤에를 모양을 많이 잡아주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볼게요. 저 유행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유행을 따라가야 되겠어. 뒤쪽에만 모양을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눈썹 끝은 내 눈보다 조금 더 길게 내가 아이라인을 그릴 영역까지 미리 생각하고 길게 빼주는 걸 추천해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면 아까 사용했었던 요거 쉐이딩으로 한 번 더 눈썹 정리해줄 거예요. 오늘의 아이메이크업 주인공은 요거입니다. 3CE의 오버테이크 사용해줄 거예요. 첫 번째 컬러 먼저 사용해주세요. 앞에 머리가 살짝 덮여있는 느낌의 눈꼬리는 약간 올라가 있거든요. 아래쪽 흰자 부분이 커브가 심하게 올라간 눈이라서 이게 싸나워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짧아 보일 수 있는 눈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메이크업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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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눈을 뜬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다 보면 이렇게 움푹 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해골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요 부분이 이 뼈 아래가 그 부분까지 과감하게 첫 베이스를 올려주세요. 화려하게 아이돌 스타일로 메이크업을 해볼 거라서 베이스 음영을 전체적으로 넓게 깔아주는 거예요. 다음은 요거 네 번째 컬러 사용해주세요. 저는 눈이 좀 밋밋하지만 눈 앞쪽에 지방이 나와있는 눈이거든요. 이런 눈이 진짜 메이크업을 하기 어려운 게 쌍꺼풀이 있거나 속상이 있다고 해도 좀 답답해 보이는 인상이 있어요. 그래서 앞뒤로 많이 확장을 시켜줘야 돼요. 처음 사용했었던 베이스 컬러랑 명도의 차이가 크지는 않아서 지금 약간 톤온톤 느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쌓아준다는 느낌으로 조금씩 더 눈 앞이랑 뒤에 음영 잡아주고요. 눈 언더 삼각존에도 살짝 잡아줄게요. 이제 눈에서 쌍꺼풀 라인이 접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눈을 딱 떴을 때 보이는 눈 앞머리를 살짝 영역을 잡아주고 그 아래쪽이랑 안쪽으로 블렌딩 해주세요. 눈을 살짝 감싸준다는 느낌으로 음영을 주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해요. 요 앞에를 감싸주고 뒤에를 감싸주는 느낌으로. 홀 가운데는 비워두고 눈 뒤쪽도 앞쪽으로 감싸주는 느낌으로 블렌딩 해주고요. 컬러 올려주고 손으로 쓱쓱 발라서 블렌딩 해주면 조금 더 쉬워요. 눈 아래쪽도 같은 컬러로 음영 줄게요.
이제 삼각존에도 음영을 주는데 저는 뒤쪽으로 트여줄 거잖아요. 그래서 점막보다 조금 더 띄어서 삼각존을 채워주는 거예요. 제가 댓글을 봤는데 삼각존을 채웠을 때 더 답답해 보여요 라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 점막을 다 채워서 답답해 보이는 거거든요. 점막 아래 애교살 볼륨이 올라오는 부분에 먼저 음영을 주세요. 그리고 눈 앞쪽에도 같이 음영을 한 번 더 주세요. 지금 이렇게까지 메이크업을 해줬고 이제 제가 조금 더 진한 컬러가 필요한데 릴리바이레드를 사용해줄게요. 얘는 쉐이드 2입니다. 눈꼬리 쪽 길게 빼주고요. 그 다음에 같은 컬러를 사용해서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방법인데 그 쌍꺼풀 그리는 아이라인 방법 있잖아요. 눈 끝이 이렇게 끝나는 지점에서 섀도우로 얇게 쌍꺼풀 라인을 이렇게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예전에 영상으로도 올렸었는데 그때 여러분들 반응도 너무 괜찮았고 그래서 저 요즘에도 정말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렇게 쌍꺼풀이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눈을 살짝 이렇게 아래로 뜬 상태에서 눈 앞머리 쪽도 음영을 더 주세요. 이렇게 감싼다는 느낌으로 가운데 부분을 계속 비워두고 있죠. 아래쪽도 다시 한 번 더 음영 주고요. 그 다음은 아까 제가 사용했었던 컨실러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그 다음에 얇은 브러쉬로 톡톡 두드려서요. 애교살 아래를 이제 밝혀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지금 눈 보면 지저분하게만 보이고 입체감이 전혀 없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입체감을 채워주는 건데요. 눈동자 동공 부분 아래 밝게 채워주는 거고요. 살짝 컨실러로 올려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뒤트임도 컨실러로. 더툴랩의 221번 브러쉬인데 얘가 모도 짧고 탄성감이 좋아서 섬세하게 라인을 빼주기에도 괜찮고 저는 이렇게 언더 트임해줄 때 쓰는데 정말 정말 추천을 해요. 이 브러쉬 진짜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눈꼬리 부분을 더 섬세하게 연장시켜주는 건데요. 우리 얼굴이 똑같이 데칼코마니일 순 없잖아요. 저도 왼쪽 눈이 조금 더 들어가 있고 더 굴곡이 심한 눈인데 그래서 그런지 양쪽 눈을 똑같이 뷰러를 해도 이 왼쪽 눈이 더 안 예쁘게 뷰러가 올라가요. 그래서 부분 뷰러 사용을 하거든요. 얘는 슈에무라인데 제가 몇 년째 꾸준히 잘 쓰고 있는 뷰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조 속눈썹을 조금 붙여줄 건데요. 저는 엘라시아 속눈썹 사용해줄게요. 마스카라 베이스로 먼저 두세 가닥씩 살짝 잡아주듯이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굳었을 때 마스카라를 살짝 사선 방향으로 올려주면서 굳혀주세요. 저는 언더라인이 너무 없어가지고 오늘 조금 몇 가닥 그려줄게요. 언더에 한 두세 가닥 그려주고 눈 아래쪽 라인도 그려줄게요. 이제 렌즈까지 껴줬고요. 이제 글리터 작업해줄 건데요. 두 번째 있는 이 컬러 사용해주세요. 애교살 아래쪽 아까 컨실러 준 부분 글리터로 밝혀주고요. 아까 아이홀 중앙 부분은 우리가 감싸주듯이 메이크업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살짝 글리터 얹어서 입체감을 더 살려주세요. 애교살 아래쪽 그림자도 살짝 넣어주세요. 블러셔는 채도가 너무 높지 않고 적당히
볼을 감싸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리얼 반반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